안녕하세요. 소비예요. 소비, 소비. 오늘은 우리 소비 발톱 관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소비 발톱 정리할 거는 요 콤팩 네일 트리머. 강아지랑 고양이를 위해서 나온 거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진짜 간지잘잘. 이거 뭔가 네일샵에서 본것 같은 그런 네일 비트 같아요. 그죠? 우리 소비 이런 걸로도 해보네? 그동안 가위로 자르면 약간 석헌하고 자르면서 되게 날카롭게 잘리잖아요. 그래갖고 좀 걱정스러웠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갈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작은 기대감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크기가 똑같은 것들이 이렇게 세 개씩 있어요. 여유분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여기는 A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충전식일 경우에도 편하지만 간편하게 충전 안돼 있을 때, 나 지금 당장 써야 되는데 충전 안돼 있으면 좀 귀찮잖아요. 충전해서 쓰기. AA 건전지는 쉽게 편의점에서 구입해서 갈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비트를 꽂고 위로 올리면 왼쪽으로 돌아가고요. 이 밑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쓰면 될것 같아요. 아이들 혀는 안 닿게 조심해야겠죠? 안 돼. 수비 안 돼.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어두울 때 이렇게 불이 들어와갖고 좀 깜깜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갖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갈기 전에 저는 발톱 털을 살짝 한번 다듬어 주려고 해요. 수비 안 돼. 아이고, 이뻐야. 아이고, 우리 소비, 아이고. 저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냥 살짝 동그랗게만 정리를 하고 시작할게요. 오구, 이뻐. 오구, 오구, 이뻐. 옛날에는 닭발 미용을 했었거든요? 관리는 닭발 미용이 편한 것 같은데 안 예쁜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래갖고 이렇게 좀 털을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속나 잘 부탁해. 아이고, 편하게 앉으세요, 손님. 좀 짤뚱하게 한번 갈아볼게요. 오, 놀랬어? 처음에 저 이거 켰을 때는 제가 샵에서 받은 거에 비해서 너무 약하게 돌아가가지고 이게 갈릴까 싶었는데 잘 갈려요. 잘 갈리고 이것보다 더 강했으면 애들이 소리 때문에 더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적당한 것 손님, 아구 잘하십니다. 오구 너무 잘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 잘했다. 아이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손좀 잘랐어요. 스톱 자르고, 이제 마무리는 예쁜 발 되세요. 콕콕. 예쁜 발 되세요. 콕콕. 이렇게 바르고, 마사지, 마사지. 아이고, 이쁘다. 이상으로 요 콤팩 네일 트리머로 예쁘게 발톱 깎는 방법이었어요. 우리 손, 발 보여줄까? 깨끗하게 잘리고요. 밤까지 바르고 나니까 촉촉한 발이 되었어요. 우리 소미.